성공적인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건설에 적합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들을 사업주 혼자서 진행하다 보면 경험 미숙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가급적 유수의 전문 시공업체와 협력하여 부지 선정에 필요한 검토 절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기업 하이존TV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시에는 다양한 항목에 걸쳐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사업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는 일인 만큼 이번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정의 5대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능하면 정남향의 패널 경사는 30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유로 태양광 발전량은 정남향일 때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남향에서 동쪽이나 서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면 출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패널의 각도에 따라 그 차이가 달라집니다. 즉 정남향을 벗어날수록 또한 패널의 각도가 30도를 벗어날수록 출력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출력 손실이 10%를 넘어가는 경우는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한전의 삼상선로가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전 인입 선로 공사비는 200m를 초과할 경우 미터당 거리 공사 비용이 추가되는데 삼상선로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 비용이 증가해서 자칫 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변전소와 가까운 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배전 선로라고 해도 변전소에 가까운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전압 변동률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용량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전압 변동률 한계는 약 2%로서 한전 배전 선로의 말단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3MW를 넘기기 힘들게 되지만 변전소 인근에 설치하게 되면 최대 5MW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00kW 이하의 주상 변압기와 연계한 발전소는 위치에 관계없이 변전소 뱅크 용량이 남아있으면 배전 선로당 10MW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고압 태양광 발전소 연계 가능 여부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고 한전 지사를 통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꼭 한전지사에 방문을 해야만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진입로가 접목되어 있는 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진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개설을 위한 부지 매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개발 행위허가 및 민원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는 발전소 건설 비용에 추가되어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지 선정 시에는 폭 3m 이상 포장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곳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음영이 없는 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전주 하나의 음영도 1일 2kW시의 손실을 주고 큰 나무 한 그루로 인해서 생기는 그림자는 5kW시의 손실을 주게 됩니다. 하물며 동쪽이나 서쪽의 높은 산림이나 시설물 등이 햇빛을 가릴 경우 전체 손실은 10%를 넘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부지 면적은 전체 패널 면적의 두 배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음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겨울철의 경우 일사각의 변화에 따라 패널 하단에 음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패널 스트링 구성 시 하단은 하단끼리 스트링을 구성해야 합니다.
계절별 패널 스트링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공적인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건설에 적합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들을 사업주 혼자서 진행하다 보면 경험 미숙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가급적 유수의 전문 시공업체와 협력하여 부지 선정에 필요한 검토 절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다년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연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원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선한 격려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